노홍철이 베트남에서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6일 빠니버틀 유튜브 채널에는 노홍철, 여행 끝에서 지옥을 맛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. 귀국 전 마지막 여행, 오토바이를 대여해 이동하던 두 사람은 사고를 겪었습니다. 다행히 노홍철은 국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이에 빠니버틀은 정말 바닥에 피가 흥건해서 깜짝 놀랐다. 지혈이 된 게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. 큰 사고를 당했지만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은 노홍철은 농담이 아니라 장난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거든 지금. 난 평상시에 너무 몸을 사려서 이럴 기회가 없어라고 덧붙였습니다. 노홍철은 기승전결 있는 여행 너무 좋아. 나는 야 럭키가이. 다른 사람이었으면 여기 있겠냐. 저승에 있겠지. 괜찮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. 안 괜찮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긍정 에너지를 방출하며 안심시켰습니다. 불과 며칠 전에도 노홍철은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. 빠니버틀은 며칠 전 사고 나서 안 찍었더니 형이 신신당부를 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찍으라고. 심지어 그게 사망에 이를지라도 무조건 꼭 찍어달라고 하셨다고 밝혔습니다.